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의 게이밍에 특화된 기기들을 제어하고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G허브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로지텍 G허브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설치를 해서 게이밍 키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허브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 URL은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윈도우즈용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클릭합니다.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를 하기 위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설치 및 실행 눌러서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경고창이 나오면 Access 허용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완료가 되어졌고요. G허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하살표를 클릭해서 설명 내용 확인합니다. 지허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지허브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로지텍에 보낼 것인지 물어보는데 저는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나중에 결정 버튼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어졌고 G허브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만 설치가 되었지 게이밍과 관련된 기기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PC에 게이밍 키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G913 키보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G허브에 바로 게이밍 키보드 항목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해당 기기 보이는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왼쪽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게이밍 및 작업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의 게이밍 기기를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로지텍 G허브를 설치해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G허브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